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집중해 달라면서 국내 문제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와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은 없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경우 여론이 나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남승무 기자입니다.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등 복잡한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주제부터 한정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두 차례 국내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 국내 문제에 질문 안 받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외교로 들어가시죠. 그냥 마이크 주셨습니다. 경제 관련 질문에도 외교 전망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또 김 위원장 답방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 같은 질문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수로 이렇게 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내 이슈나 정치적 이유로 어렵게 살린 대화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른바 메시지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순방 기간 중 간담회인 만큼 외교 문제에 집중하자는 뜻으로 국내 문제는 귀국 후 따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에서 SBS 남승무입니다.